일련번호 244 향당평 구장입니다. 이건 앞장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주장도 많고요. 또 하나는 앞장이 그렇게 길어서 지루했을 것이다 그랬는지 모르는데 짤막하게 써놨어요. 뭐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보세요. 석 부정이면 부자로다. 시 부정, 부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은 앉지 않으셨다, 공자가. 이게 뭐예요? 누구나 그렇죠. 자리가 바르. 그래서 삐딱하게 앉는다든지, 의자나 뭐 이것이 똑 발라야만 바르게 꼭, 그런 자리만, 자리를 그렇게 해서 앉으셨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자의 결국은 뭐예요? 좀 자기 자신을 언제나, 삼가고, 언제나 바르게 갖고, 언제나 바른 행동을 하고, 심지어 앉는 자세조차도 바르게 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량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인은 바른 것에 마음을 편안함을 느낀다. 바르지 않으면 어딘가 불편하게 느낀다 이거죠. 그 때문에 바르지 못한 위치라면 비록 하찮은 문제일지라도 그런데 처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서 아주 그냥 지나친 일조차도 전부 이렇게 삼가고 조심하고 오로지 바르게 행동하고 또 바르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쓴 분이다라는 것을 아마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도 갖다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단순하게 일단 자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뭐 예. 참석하지 말아야 될 자리. 아들과 함께 하는 자리. 아하. 그렇게 해서 한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의자가 불편한데 앉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예. 도가 아니면 가까이 하지 말아 그랬으니까 예. 그런 부정한 자리나 예. 참석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석부정이면 그 자리가 바른 자리가 아니에요. 또 내가 갈 자리가 아니야.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뭐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자리가 아니야. 그런 자리는 가지 않았다. 글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게 한문의 묘미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여긴 일반적으로는 다 바른 자리 의자가 바르게 돼 있는 자리 그러니까 아니면은 앉지 않았다. 이런. 자 좌자도 여러분들 이 좌자를 잘 자꾸 섞어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명사입니다. 자리, 좌석. 이거는 동사입니다. 앉다. 그래서 좌, 우, 명.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좌우명은 뭡니까? 요새 뭐 좌우명 뭐, 아이, 구차스럽게 뭐 옛날 자꾸 뭐 누구는 좌우명이 있었고 뭐 누구는 뭐 어떻다는데 뭐 그런 것 같다. 그냥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면 됐지. 하는데 좌우명 할 때는 요자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앉은 자리의 오른쪽. 오른쪽에 붙여놓은 뭐예요? 깊이 새겨야 될 명문. 요거는 한시회전하고 공자가어 서론 이런 데 나온 얘기인데 그 유자라는 그런 순자에 담다 유자라는 그런 그릇인데 이 그릇은 물을 가득 채우면은 넘어지고 물을 알맞게 채우면 똑바로 서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공자가 아하 이게 좀 대단하다 해서 이제 그런 뭐든지 반쯤은 비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오른쪽에다 그걸 새겨놓고 그걸 계속 자기 마음을 바로잡았다 해서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좌우명이란 말은 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는 걸 결정하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리 오른쪽에 붙여놓은 명문, 명심할 문장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논을 쭉 하면서 뭔가 좌우명을 하나 정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소불욕을 물시어인이라 이걸 좌우명으로 잡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구절을 찾으면은 뭐 이 동양의 이 한문 구절만 아니고요. 그런데 서양의 격언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무슨 금언이라든지 뭐 좋은 말 많잖아요. 그런 말 중에 혹시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이 또 지어서 낼 수 있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가훈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런데 여러분들도 좋은 좌우명 있으면 책상 오른쪽에다 붙여놓고 넣을 것을 명심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은 남들이 봐도 아, 이 인격이 수양된 분하고 아마 우러러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